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나요? 네, 마음씨 따뜻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았었어요. 그러면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지 기대되네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긴 학교야. 지금은 수업이 끝나서 선생님만 계셔.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와,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하지만 공부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사랑을 담아 가르쳐야 학생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아, 그렇군요. 똑똑해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좋은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과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어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땠나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많이 보고 배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풍족해질 거예요. 혹시나 그런 좋은 선생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면은 되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할게요. 안녕!